안녕하세요, 바오쌤이입니다. 오늘은 명이나물 명이나물 장아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핸드폰 위로 인증샷부터 찍고요. 명이나물 4kg입니다. 자, 명이나물을 처음 이렇게 준비해서 물로 깨끗이 씻어야지 됩니다. 물로 한세번 정도만 씻으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4kg를 이렇게 씻습니다. 이게요, 한세번 정도 씻으면 되는데요, 요런데. 해서 흐르는 물에 4kg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하나하나 물로 씻은 명이나물은 속꼬리에 잘 받칩니다. 물기를 쫙 빠지게 속꼬리에 건집니다. 4kg 속꼬리에 물기를 쫙 뺍니다. 이렇게 속꼬리에 건져가지고 한 30분 정도 놔두면은 물기가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아찌를, 명이나물 장아찌를 담글 겁니다. 명이나물 장아찌 담글 때물 비용은, 분량은 간장 하나에, 식초 하나에, 설탕 하나에, 물 하나. 이렇게 똑같은 분량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팔팔 끓이면 되는 거랍니다. 물기 쫙 빠진 명이나물을 이제 여기 눌림독에다가, 이게 22리터짜리인데 여기에 차곡차곡 하나하나 넣고, 통에다 넣고, 이제 이렇게 간장버섯 뚜껑 닫은 다음에 깡 눌림 도기로, 눌림 도기로다가, 누름 도기로다가 눌러 놓을 겁니다. 이제 간장은, 간장, 식초, 설탕, 물, 1대1대1대1대 똑같은 분량으로 넣고 팔팔 끓일 겁니다. 간장물을, 장아찌물을 달입니다. 분량은 간장, 설탕, 식초, 물 똑같은 분량을 넣고서는 팔팔 끓입니다. 아주 팔팔 끓인 다음에 명이나물에 부어주면 됩니다. 뜨거울 때 부어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간장 달이는 중이랍니다. 10분간 끓이니 팔팔 끓었네요. 이제 부어줄 겁니다. 거품은 걷어내고, 뜨거울 때 버졌습니다. 이렇게 명이나물에 팔팔 끓인 장아찌물을 버주면 된답니다. 장아찌 만들기 간단하죠?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2, 3일 후서부터 먹어도 돼요. 눌림판으로, 딱 눌림판으로 눌러놓고 이렇게 명이나물 장아찌 완성입니다. 올해도 4kg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주일 후면은 먹는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후서부터 먹어도 맛있답니다. 영상 끝!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오쌤이입니다.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4kg. 고맙습니다. 찰컥 인증샷 담았습니다. 먹어보니 맛있네요.